원피스 버닝블러드 멀티리그 이제 4강전에 들어갑니다. 데빌맨을 상대로 완전히 깨 부수면서 돌아왔죠. 노잼? 그러나 랭커 글로벌 랭킹 5위 유레카. 아, 유레카님 상당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어저께 진행했었던 나루토 멀티리그에서 유레카님 거의 광탈했거든요. 사실 광탈은 아니었지만 거의 광탈했어요. 유레카님 랭크가 거의 원피스 쪽으로 랭크 게임 많이 하면서 나루토 연습도 많이 못하고 어저께 리그도 완전 털리고 오늘 일어났더니 세계 랭킹 떨어지고 말이죠. 여기서라도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강적이 많습니다. 자, 유레카니가 노잼님의 경기 4강전은 오전 3선승제를 확대해서 선수들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고요. 첫 번째 경기 레디해주시면 경기합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막 바꾸도록 할게요. 게임 시작하면 아이고 아 내가 진행해버렸네. 이런 이건 내가 따로 유튜브에 편집하는 걸로. 아, 저 못 봤네 내가 저걸. 한번 나 캐릭터 뭐 나왔지? 아 나 후지토라면 내가 한다. 후지토라면 인생게임 한다 내가. 아 나이스. 자 이거 한판 합니다. 쉬어가는 타임으로. 아 쉬어가는 타임으로.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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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확실히 잘하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거 연계해줘야 돼. 여기까지 때려야 되니 세고. 자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번 밀어주고. 아 마루코는 판정이 너무 좋아. 와우. 와 미쳤네 이거. 아 거리 안 달아? 됐다. 근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내가 얘는 몰라. 얘가 뭔지 몰라. 얘 기술은 몰라요. 얘 기술은 몰라. 그냥 가야 돼. 아이고 너무 근처로 왔다. 아 이럴 때 역해가 있었어야 됐는데. 어딜 말이야? 어딜 말이야? 고통받을 준비, 고통받을 준비, 고통받을 준비, 고통받을 준비, 고통받을 준비해, 고통받을 준비해, 고통받을 준비해. 후지토라는 하나의 압력 바스톱이다. 오케이. 인성, 12인성, 조인성. 뒤졌어. 가는 거야. 아 능력, 아 능력 고민당했어. 좋았어. 아 이걸 죽네. 야 이거 죽여선 안 된대. 자 이거는 각성하겠습니다. 됐다.
아 들어가나? 가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들어가네.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아이 미친. 아주 간발의 차도 살던가 아니면 뒤집니다 이거는. 아 가네요. 아 가네요. 아, 네, 리가다가 즐게 뵀네요. 어, 수고했어요. 즐게 뵀고요. 근데 찌발리진 않았다. 랭커를 상대로 찌발리진 않았다라는 거. 중간에 조금 흥분해가지고 인성을 좀 보였는데, 그렇죠? 자, 아 유레카님이 조금 핑이 안 좋네 이분이. 지금 보니까 또 나갔어. 고맙습니다 멀러광 에드킹님. 아 언능 오세요. 친구 보고 연락해서 들어오지 말라 하세요. 나가 놀라세요. 아, 내가 루리앱에는 저기 그 후지토라 압력바소 저거를 내가 하이라이트를 못 올렸어. 조금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욕할까봐. 그래가지고 살포시 유튜브에만 하이라이트 딱 올려놨어. 그쵸? 근데 원피스 버닝블러드가 좀 하나 아쉬운게 좀 인성게임이긴 합니다. 고수 중수 정도 안되면 초보들이 붙으면 그냥 인성이 좋으면 인성 캐릭터 고르면 거의 먹고 들어가서. 아까 뭐 유레카님도 못 빠져나오잖아 반피 정도 나니까. 아니야 두 분 어디 가셨어요? 노잼님 있는데 내가 초대하라고? 자 초대했고요. 방장이 아니네. 들어오시고. 유레카님 초대했으니까 들어오세요. 자 유레카님 초대받으세요. 초대 안갔나요? 왔나요? 오고있나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초대하겠고. 자 됐고요.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4강전 첫 번째 경기 갑니다. 아 유레카님 캐릭터 픽 중이고요. 자, 두 번째 경기 들어갑니다. 이제 4강전 첫 번째 경기 들어갑니다. 4강전 첫 번째 경기. 유레카니가 노잼님의 경기죠. 자, 여기서 기술 토론은 하지 말아주시고.
원피스 애니 학자 토론, 기술 토론은 루리앱에서. 자, 노잼님은 다이아몬드 조주 그리고 미호크 루피를 넣었고요. 유레카님은 쿵푸 루피 그리고 마르코 상디를 넣었네요. 야, 지금 유레카님 데미지를 아니 엄청나게. 와, 유레카님 시점으로 봐야겠다. 엄청난데요 진짜. 공중까지. 자, 일단 노제니 빨리빨리 가야돼요 지금은. 그렇죠. 자, 그래도 미호크로 지금 뭐 인생경기 해주고 있습니다 노잼. 아, 그건 한번 따였고요. 자, 유레카 좋습니다. 데미지 많이 때렸죠. 아, 저짓거리 진짜. 저짓거리. 거의 그 예전에 무슨 투사도 아니고 이거. 자, 여기서 한번 또 근접에서 시점을 주고요. 미호크 아웃됩니다. 아, 미호크로 여기서는 지금 노잼이 이렇게 아웃되면 안 됐었는데 엄청나게 강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쿵푸루피가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쓴다 들었어요. 패기가 없어서 안 쓴다 했는데 상당히 잘하네요 유레카님은. 자, 여기서 자연계 능력을 써주면서 좋습니다. 불사조도 근데 자연계 능력이나 회피가 되네. 자, 노잼 남은 건 다이아몬드 조지밖에 없습니다. 한수계야? 한수계도 그럼 회피가 되는군요. 아, 다이아몬드 조지가 여기서 정말 단단해야 되는데 지금 뭐 솔직히 답이 없어서. 아, 막히고요. 무너집니다. 루피로서 거의 모든 경기를 유레카님이 초반에 그냥 거의 기울어버리게 만들어버리면서 루피를 너무 잘 썼습니다. 루피를 너무 잘 써주면서. 야, 이건 뭐 유레카님한테 상대가 되시는 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데빌맨님 상대로 노잼님 올라올 때는 상당히 강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뭐 안됩니다. 자, 자, 두 번째 경기 갑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루피를 쓰는구나. 아, 지금 보니까 유저들이 제가 캐릭터를 동일 픽을 쓰지 못하게 하니까 캐릭터를 돌려 쓰네요. 아, 이건 또 다음 리그에 또 참고하겠습니다. 루피를 돌려 쓰시네 이 인간들이. 나루토에서도 사스케 눈가에 다른 거 쓰고 또 그렇게 쓰고 또 쓰고 그래서 내가 그렇죠? 루피를 돌려 쓰고 있어. 2년 전 루피, 쿵푸 루피 뭐 이렇게 2년 후 루피 뭐 이렇게 돌려 쓰고 있어요. 스킵하고. 자, 둘 다 루피 배치. 자, 유레카 굉장히 와, 초반 싸움에서 지질 않네요 유레카님은. 노잼님도 한번 쇼부보로 들어오는데 안돼요. 아, 좋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는 지금 힘들고요 노잼님. 유레카님 문 열렸어요. 지금 가드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러면 좋죠 노잼이. 자, 유레카가 문을 한번 실수로 열었기 때문에 노잼이 한번 노크 한번 했고요. 자, 그러나 유레카가 다시 한번 문 열러 옵니다. 아, 그러나 노잼도 지금 뭐 구별하기 매우 힘들지만. 아, 노잼 무너지네요. 자, 조로 나와서. 그러나 조로가 나오자마자 유레카님 바로 오른쪽으로 횡이동 돌아주면서 그러나 노잼 썰어주고요. 좋습니다. 아, 지금 원거리 한번 공격 노려봤는데요 조로로. 가드 잘해주고 있고요 유레카.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들어옵니다 유레카.
자, 조로 조로 그렇죠. 가야지. 이건 썰긴. 아, 그러나 다시 한번 행이동. 야, 유레카님 행이동이 정말 좋네요. 지금 노잼이 거의 끝났다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행이동은 정말 좋은 타이밍 해주고 있고요. 아, 지금 상대가 일어날 때 타이밍 맞춰서 노잼 경기 포기 안 했어요. 자, 좋아요. 상대가 태그로 스왑할 때. 자, 여기서 각성을 들어가는데요. 인생조로 가나요? 자, 그러나 상대는 사보 유레카. 자, 볼까요? 자, 각성 기술인데 들어갑니다! 어, 이걸 노잼이. 자, 노잼 나쁘지 않아요. 지금 바로 눕혔고요. 자, 유레카 남은 카드는 이제 코알라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나 여기서 조로가. 자, 이렇게 된다면 둘 다 1대1 동점에서. 그러나 자, 패기 한번 써줘. 양쪽 다 지금. 자, 그러나 노잼이 능력 봉인됐어요. 지금 유레카가 이러면 앞서죠. 아, 유레카 각성 갑니다. 정의의 코알라. 아, 여기서 그쵸. 이거 떨어지는 순간에 딜 들어가나요? 맞춰내네요 유레카. 떨어지는 순간에 정확히 각성 기술을 넣어주며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어, 그냥 원피스 그 자체다. 원피스 그냥, 어, 원피스 그냥 그 자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대단합니다 이거 진짜. 어, 이번 경기는 글쎄요. 어, 이런 경기만 나오면 제가 딱히 원피스 공부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 진짜 흐름이 느껴지는 그런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레카님이 노잼님 상대로 2대0까지 아, 만들어주는. 아, 노잼이 어디 가서 맨날 경기 이겨서 노잼이다 이런 소리 들었지, 털려서 노잼이라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유저인데.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노잼님 안 그래도 오늘 이따가 7시 반에 나루토 리그 1부 리그 나오시는 분 전대 우승자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원피스에서는 엄청나게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정말 굴욕입니다. 어, 자, 자, 레디해 주시면 세 번째 경기 갑니다. 어, 근데 노잼님도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노제님이 아카이누, 키자루, 마루코. 자, 유레카님은 그리고 마루코 역시나 있고요. 아, 미오크를 그리고 잠깐만 스코어가 좀 바뀌었었네요. 스왑해 주고요. 그리고 어, 자꾸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사왕. 샹크스, 샹크스죠. 아, 자용의 능력 써주고요 노잼. 아, 공중까지 유레카 좋습니다. 마루코 캐릭터 참 괜찮은게 아, 키자루. 근데 저게 저 공격은 저 가드만 하면 안 맞기 때문에 원거리 있을 땐 키자루가 저 공격 해올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유레카님은. 어, 제가 뭐 합칠만한 실력은 아니지만요. 자, 어, 마르코 대 마르코의 경기. 자, 오른쪽에 있는 마르코가 화면에 좀 가까운 마르코가 노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막고 있는 어, 마르코가. 이럴 때는 화면 쪽에 있는 캐릭터가 어, 노잼이다 이렇게 제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좋고요 노잼. 어, 샹크스를 상대로 잘해주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들어가고요. 이럴 때 유레카님이 중간에 도는 저 횡이동, 저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먹잇감이 내 입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실력이거든요. 노잼님 확신에 차서 들어가지만 유레카님 피해버려요. 자, 패기 쓰는데 유레카. 그러나 제대로 지금 노잼이 어, 잘 넣었네요 기술을. 자, 이거 저 들어가게 되면 저 추가 타도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저거 조심해야 되고요. 자, 갓. 어, 이거. 자, 가드 브레이크를 역으로 지금 때려주면 유레카가
좋습니다. 자, 미호크로 바꿨죠. 유레카. 자, 좋습니다. 미호크. 미호크 뭐 평타에서 지는 카드가 아니고 위치도 길고요. 빠르기 때문에. 자, 각성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자 노잼 이제 카드가 많이 없는데요. 아니 각성을 가자마자 각성 기술을 썼네요. 지금 유레카님은 나는 각성을 들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각성을 들어가자마자 각성 기술을 보여주는 웬만하면 마지막에 각성 기술을 쓰는데 게이지가 끝나기 전에 말이죠. 그래도 각성 기술이 유효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 지금 거의 와 지금 뭐 정면을 막아버리고 옆으로 오는 건 다 횡이동 돌아버리고 말이죠. 이거 보세요. 지금 유레카님 횡이동 도는 타이밍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상대가 들어오는 게 오히려 잘 안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 다시 한번 역시나 횡이동. 아 횡이동 도는 타이밍 정말 좋네요 유레카. 실제로 원피스를 해보면 횡이동이 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평타 게임 아니냐 이거 벨궁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유레카한테는 지금. 자 와 이건 진짜 횡이동이 아 이거 점프해야 돼. 점프 못하면 죽습니다. 야 노잼 자 거리가 짧았어요. 아 여기서 유레카가 3대0으로 한 경기도 내주지 않으며 아 노잼 상대 유레카님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정말 잘하네요. 횡이동 타이밍이 정말 잘하네요.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유레카님한테 횡이동 어떻게 도는 거냐고. 아무리 횡이동을 막 계속 눌러도 안 되던데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한번 딱 누르는 타이밍이 있나. 막 누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선수만큼 보다 지금 뭐 다른 선수들은 지금 저만큼 지금 횡이동을 못 돌아요 지금. 뭔가 유레카의 팁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일단 유레카님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4강전 두 번째 매치는 룩스님과 룬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죠. 이 두 분 다 상당한 실력자분이기 때문에 룩스님 특히나 처음 보는 분이지만 제 기준에서는 매우 잘한다 생각합니다. 룩스님과 룬님의 경기, 룩스님과 룬수염의 경기도 볼만합니다. 룬님은 제가 룬수염으로 아이디를 적어드리겠습니다. 예. 자 네 아니고요 룬수염이고요. 자 원피스 버닝블러드 멀티리그 4강전 두번째 매치 룩스님과 룬님의 경기 레디 해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4강전 첫번째 4강전 두번째 매치의 첫번째 경기에 가겠습니다. 잠깐만 다시 대전거를 넘겨받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풀렸네. 오케이 갑니다. 뭐 룩스님도 상당한 그런 기량을 좀 낸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한 경기만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룬님은 확실합니다. 진짜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말이죠 이분만큼 나이 들어서 게임 잘하신 분은 없습니다. 믿을 수 없지만 그쵸 40세를 바라보고 있는 30대 그쵸? 개조절 조마문크루에서 제가 정말 늙은이는 안 봤는데 제가 인정하는 분이에요 진짜로 존경합니다. 자 이건 스킵하고요. 제가 다 저희 멤버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자 아이디도 다시 그냥 룬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게임 시작했고요. 둘 다 역시나 루피를 넣어줬네요. 자, 근데 지금 말이죠, 룩순이 상당히 잘해주는데요. 지금 에이스한테, 그렇죠, 빨리면 안되고요. 여기서 들어갑니다. 룬 들어가요. 자, 스킬 다 썼고요. 자, 룩순이 바로 따는데, 그러나 감금으로, 아, 여기서 버기 잡기, 인성버기, 갓버기, 갓버기 두번 나올걸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인성 한 덜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자, 이거 버닝기지 없어서 당하겠는데요, 룬님. 한대 맞긴 했지만, 아, 룩순이 좋습니다. 그쵸, 잘 걷어냈어요. 버기한테는 무조건 원거리로 가야 되고요. 자, 에이스 대 사보의 경기인데요. 아, 룬이 이겼습니다. 자, 사보의 경기. 자, 지금 자연계 폐기 한번 썼고요, 룩스. 양쪽 다 뭐 자연계 능력을 써주면서 상대를 스킵시키고 있는데, 이기는 자는 룩스입니다. 자, 화면에 가까운 쪽이 룬이고요, 먼 쪽이 룩스입니다. 자, 이건 다 들어갔고요. 자, 룩순이 지금 능력도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아, 기어퍼. 이건 그냥 일단 마무리하고, 일단 이건 마무리하고, 마무리가 안 되는데요. 가드 엄청 가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아, 진짜 잔인하다. 아, 각성 기술. 아, 이거 각성 기술 아니구나. 아니, 룩순이 뭔가 지금, 아, 각성 기술. 이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는 모션인 것 같긴 한데, 들어가네요. 근데 게임 잘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그죠? 거의 양악러네, 리그가. 제가 볼 땐 룬님과 유레카님의 결승전이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자, 일단은, 아, 각성 같지만 룩스님 지금 자, 그래도 룩스님 각성하는데 각성 기술이라도 써야죠. 룩스님 각성 기술이라도 써야죠. 각성 기술 못 썼습니다. 와, 지금 단 한 명의 캐릭터도 체력을 60% 이상 잃지 않고, 첫 번째 경기 이렇게 해서 룬님이 경기 가지고 옵니다. 강하네요. 근데 룩스님도 말리긴 했지만 다전제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재정비하고 들어가면 모릅니다. 리그는 다전제에서 역전 많이 나오거든요. 3전 2선승제보다 5전 3선승제는 한 경기 이기다 보면 두 경기 이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끔 역전 나오는 경기 나오기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자, 두 번째 경기 갑니다. 아! 아! 룬님이 자체적으로 지금 룬수 나오네요. 오야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아까 흰수염 나왔었나? 초반에 룬수염 나옵니다. 오야지 나옵니다. 룬수염. 그쵸? 그렇습니다. 최고령자 참가자 룬. 아, 여기서 룬수염을 한번 나오네요. 룬수염에 우리 에이스 그리고 코알레 넣어줍니다. 자, 룩스님은 코알라 그리고 조로 그리고 미호크를 넣어주고요. 미호크 뭐 조로 그리고 코알라가 상당히, 코알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시작부터, 아, 역시 리치가 길기 때문에 아예 버튼을 눌러놓고 시작하는 룬님. 아, 이거 경험의 이거 한 수죠. 아, 이 기술이 상당히 저거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부러 먼저 썼네요, 저 기술을. 들어가네요. 아, 이거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기술이. 와, 룬님 지금 연계 공격이었어요, 지금. 흰수염을 직접 해보면 이 게임에서 방금 저 말이죠, 세상을 물어뜯는 저 손톱으로 물어뜯는 기술이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안 쓴단 말이죠. 일단 상대를 멀리 떨어놓고 썼어요. 완전히 지금 이거는
계획돼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미오크로, 자, 룩스 미오크로, 미오크로, 그렇죠. 자, 옆으로 횡이동 잘해주고 있어요. 룩스님 좋아요. 룩스님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나 룬 따는데요. 자, 좋습니다. 룩스 들어가야 됩니다. 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그렇죠. 자, 스킬까지 이어주고, 그렇습니다. 평타 계속 가고요. 자, 아, 룬 누운데요. 자, 와, 여기서 상대가 들어올 걸 알고 한번 점프해서. 야, 다시 한번 점프해주고요. 자, 그리고 원피스는 점프하는 버튼이 약간 까다로워요. L1키를 누르면서 X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점프 버튼만 눌러서는 아니고요. 저것도 약간 타이밍 맞춰서 눌러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고 저한테는. 자, 아니 이런. 네. 아, 일단 코알라 사망합니다. 룩스님도 이번 경기 충분히 간. 아, 상대가 나올 걸 알고 이 태그되는 부분이 공격이 또 추가적으로 기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 여기서 한번 배워주고요. 도로 룩스님이 검 캐릭터를 좀 많이 하네요. 잘하시는 것 같고. 자, 어시스트 들어갑니다. 자, 룬이 못 받아쳤죠. 자, 미오크로 바로 바꿉니다. 미오크 평타가 길기 때문에. 자, 그러나 뒤에서 따였고요. 자, 마무리 되겠는데요. 자, 좋습니다. 룬. 자, 흰수염 나왔는데요. 흰수염이 리치는 길지만 이렇게 근접전에서 조로 이기기 힘들지 않아. 아, 일단 밀어주고요. 그렇죠. 밀치기 있는 캐릭터 상당히 좋거든요. 자, 나옵니다. 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상당히 사거리가 길고. 아, 이거 룩스님 당할 가능성 상당히 커요. 조심해. 그렇죠. 잘 피해주고요. 잡기는 네, 좀 무리수였어요 룬. 자, 어시스트 들어갑니다. 지금 룩스님 캐릭터가 없어서 그쵸, 못 받아칩니다. 아, 이거는 호박하는 기술이죠. 공격당했을 때. 자, 좋습니다. 룩스 뭐 아직은 살아있는데 그렇게 좋진 않네요. 글쎄요. 자, 좋습니다. 룬. 아, 이건 그냥 저걸로 아, 잔인합니다. 룩스님 이거 죽어요. 가드 무조건 가드 안 하면 죽습니다. 이거 보세요. 일부러 기모아서 상대가 움직일 때 죽이려고요. 아, 인성. 아, 일부러 짧게 한번 갔죠. 지금 한번 깜짝 놀래게 해주려고요. 인성. 내가 바로 나루 원피스 리그의 룬수염이다. 대단하네요. 아주 직업이 간호사라고 생각하기에는 전혀 진짜 잔인무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룬님이 2대0까지 몰아넣어주고요. 진짜 마지막에 심리전은 정말 재밌었네요. 아주 잘 봤습니다 심리전 진짜. 자, 이렇게 해서 2대0까지 아, 룬이 몰아넣었고요. 자, 대적도 넘겨주고. 자, 세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룩스님이 흰수염.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죠. 근데 저 떡이 씹다가 체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찹쌀 떡이거든요. 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흰가루 많아요 저거. 자, 룩스님이 흰수염에 마루코 그리고 쿵푸루피를 넣었고요. 자, 룬님은 쿵푸루피에 마루코 아카이누어. 아카이누어하고 흰수염만 다르네요 지금 보니까. 아, 따라쟁이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필패라니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말은 아니고. 자, 아카이누 룬님이 저한테 전수해준 게 있거든요. 아카이누 연타 콤보를. 아, 그거 제가 어저께 랭크 매치하다 한번 당해봤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아카이누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고요. 좋습니다.
아마 멀리 가서 그쵸. 뭔가 기모한 잡기? 룩스님 잡기보다는 여기서 아까 글쎄 흔들흔들 열매 능력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자 역시 인솔 뭐 평타가 뭐 리치가 상당히 길어가지고 말이죠. 루피도 상당한 리치를 갖고 있는 캐릭터인데 전혀 안 돼요 지금. 아 룩스님이 그리고 보면은 계속 싸우는 게 아니라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가 말이죠 완벽하게 지금 따고 있어요. 아 대단한데요 지금 룩스님. 이 정도 데미지밖에 안 받았는데 말이죠 바로 수압을 해주면서 그냥 끝낼 생각이에요 지금 말이죠. 버닝 게이지는 두 개를 쓰면서 상대에게 완벽하게 아예 그냥 지배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체력이 안 그래도 많은 시점이었었는데 버닝 게이지 그냥 소모해버려가지고 상대의 공격 저지하고요. 자 그러나 이번 공격은 루님 좋았습니다. 자 오야지를 패고 있는 자 마르코 대 마르코의 경기. 안쪽에 있는 마르코가 룩스입니다. 화면 쪽에 있는 마르코가 룩스. 자 공중평타 좋고요. 자 아카이노입니다. 아카이노 조심해야 돼요. 자 아카이노인데 마르코의 경기. 자 자연계 능력 써주고요. 룬 들어갑니다. 자 어시스트. 지금 룩스님은 이제 룬님한테 뭐 각성이고 뭐고 버닝게이지 무조건 써가지고 안 맞을 생각이에요 지금. 아 그러나 털리네요. 자 룩스님 지금 굉장히 방어적이고 침착하고 지금 안전한 경기를 가려고 하고 있는데 말이죠. 아 이거 맞으면 큰데요. 아 추가 떨어지는 공격 바운드 상태에서 추가 타까지. 야 상대가 떨어지는 시점에 추가 공격이 가고 끝나지 않았어요 룬. 자 그러나 룩스님만 저지해주고요. 아 상대가 와 룬님 지금 얼마 안 맞았어요. 지금 일부러 자연계 폐기를 사용해주면서 상대 공격이 흐르게끔 만들어줬죠. 자 룩스님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자 잡혔고요. 아 정말 힘듭니다 룩스님 지금 이거 빨리 아카이누를 지금 사망하게 만들어도 힘든데 말이죠 경기가. 아싸 이렇게 된거 그냥 룩스님은 차라리 각성 쪽으로 가는게 나은게 어떨까. 게이지가 많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좋은데요. 자 인생 경기 갑니다 룩스. 여기서 각성 가는게 나을 그 전에 따이면 안돼요 룩스. 그렇죠 때려 상대 각성. 저거만. 아 이거 룬님이 중간에 공격을 흐르게 해주면서 아 저걸 뭐라 그래 환수계인가요 저거. 자연계 말고도 저거를 패기를 써주면서 말이죠. 환수계 패기를 써주면서 아 공격을 흐르게 하면서 아 룩슨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아 정말 간발의 차였습니다. 동물계 환수종.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간호 주구일사 안 돼. 그런 드림 좀 위험하고. 자, 이제 룬님도, 유레카님 이어서 3대 0으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 그래도 룩스님하고 노잼님의 경기 3, 4회전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상당한 경기 잘 봤습니다.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룩스님은 다음 리그 때 만약에 정규 리그 때 나오신다면, 아마 더 강력해져서 4강 지금만큼 16강 리그가 열려도 4강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